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물레동 철강 유통단지 오현철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15장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부터 철강 유통의 중심지로 철강 산업의 발전을 이끈 물레동 철강 유통단지는 소음과 환경 문제 등으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제기, 도시 개발 정책 등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의 한 축이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 역사의 산 증인인 물레동 유통 철강 단지의 기억을 담았다. 자, 어떻게 담았을까요? 궁금하다.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았네요. 한 장의 사진에 물레동 전체의 사진을 담아서 물레동이라고 하는 철강 유통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우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 모자라는 것 같다, 그죠?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영상이 높은 곳이 없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물레동 철강 유통단지의 이제 안에 들어가면 소소한 모습들이겠죠.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쇠퇴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은 선반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드신 흰머리의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고 있고, 철강, 뭐라 그러죠? 파이프, 사각 파이프네요. 아주 구성적으로 잘, 예쁘게 잘 찍으셨어요. 들이 작업하고 있고, 첫 장의 의도는 되게 좋았어요. 첫 장의 의도는 물레동 전체를 좀 보여주는 게 이게 이 정도의 규모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더 큰 규모일 거라 생각하는데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좀 찍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마저 우선 해보고요. 이 안에 있는 소소한 작업들이 정말 소소하게 끝을 낸 것 같아요.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좀 등장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좀 다양하게 사라져 쇠퇴해가는 이유 같은 것도 좀 담아내고 글에는 나오는데 사진에 나오지 않아요.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규모로 사진을 찍고 말았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김재희님, 돌림병이 창궐했다. 전 세계가 갇힌 일상의 판박이다. 불행의 질주가 어서 끝나고 누구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최대한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순환이 다시 오지 않기를 기도한다. 네, 염원이 달린 거예요. 돌림병에 창궐했다. 근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돌림병 이야기만 했지 자신의 기분은 얘기하지 않았네요. 기도했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김재희님은 여기에 등장하는 피사체는 피사체가 이쁘거나 피사체가 멋지거나 이래서 찍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피사체들을 카메라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일관성이 있는, 그죠? 조금 약한 사진도 있긴 하고 하지만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있으면 마치 사지 멀쩡한 인간 중에 다리가 하나 잘린 듯한 그런 모습에 소나무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뭔가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꽃들도 있고 무너진 벽. 이게 마지막에 자신의 얼굴인가요? 가이지카 향나무, 하늘을 향해서 무한히 뻗고 있는 가이지카 향나무. 어쩌면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의 이 모습을 담은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 느낌을 했을지도 모르죠. 하늘이 갇혀버린 창공, 그죠? 위험, 차가 떨어진다, 돌이 무너진다, 사람이 걸어간다, 뭐 등등등등등등 하는 팻말들이 걸려있는 모습. 자신의 내면을 투사하기 위해서 피사체가 등장하고 있다. 여러분, 내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피사체가 말하는 것을 찍어야 될 경우가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것을 대리해서 비사체가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주사를 해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비사체를 통해서 할 것인지, 비사체가 하고 싶은 말을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해 줄 것인지. 전달하면 다큐멘터리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역량 또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자신 나름대로 맛을 들여야 되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자신의 얘기를 잘 해냈다. 훌륭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아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진계에 유명한 구본창이라고 하는 사진가 선생님이 계신데, 지금 아주 현존하고 계세요. 그분이 찍었던 그 제목이 무슨 오후의 미행 이런 게 있었어요. 무슨 오후의 미행 그런 작품에서 보듯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등장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희진님, 코로나 블루 사진기로 예술하기. 그동안 모두가 힘든 시기였다. 모두가 장기전을 예상하는 만큼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힘들 것이다. 같이 공존하든가 맞서야 한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집 가까운 냇가를 돌며 산책하는 길에는 시에서 심어놓은 튤립 군락이 보인다. 어느 곳에선 유채꽃밭을 뒤덮어버렸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꽃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꽃밭 주변 둘레에 밧줄 매어 있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꽃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꽃밭 주변 둘레에 밧줄 매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작가는 자기도 모르게 꽃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는 꽃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가 지금 꽃밭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꽃밭 주변 둘레에 밧줄을 매었다. 그래도 꽃밭 주변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쁜 꽃을 감상하고 폰으로 사진 찍고 하면서 자신들의 우울한 마음을 달래는 시민들이 간간이 보였다.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밧줄로 동여맨 튤립꽃. 작년 가을엔 예상 못했을 튤립일 것이다. 예쁘게 핀 튤립꽃을 보면서 추상화가 잭슨 폴락의 그림이 생각났다. 그는 붓으로 흩뿌리면서 그림을 그렸지만 나는 사진기로 흩뿌리면서 우울감을 달랬다. 잭슨 폴록이라고 하는, 잭슨 폴록 또는 잭슨 폴락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유명한 액션 페인팅, 페인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요. 그거 하는 작업 형태를. 붙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캔버스에 뿌리기도 하고, 또는 깡통에다가 물감을 부어가지고 이제 부어내기도, 붓거나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 뚫린 곳으로 이제 물감을 흘려놓으면 그걸 자연스럽게 추상화로 내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미국의 액션 페인팅 시조라고 할수 있죠. 미국도 뭐 사실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이전에 프랑스에 있던 예술 세계가 미국으로 옮겨가잖아요.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럽의 예술 세계가 그걸 옮겨가는데, 유럽의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신에게도 뭔가 대단한 작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만들어낸 잭슨 폴록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뭐 잭슨 폴록이 훌륭한 작가이긴 하지만, 그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그것을 밀어 떠밀려 올려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김희진님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는 것보다는 점묘파의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이 훨씬 강해요. 점묘파 아시죠? 그림을 붓으로 이제 그어서 그리지 않고 붓 끝으로 톡톡톡톡 찍어서 점으로 각양각색의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하는 작가 군단을 점묘파라 그러죠. 이 작품 재밌어요. 이렇쿵 저렇쿵 뭐 되게 재밌는 거예요. 되게 그림 사진에 어떻게 이 사진기의 특징이 부채의 특징은 이제 붓이 지나간 자국 같은 게 이제 남아 있잖아요. 캔버스에. 근데 사진기에는 그게 없어요. 사진기는 렌즈로 투사해서 감광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붓의 자국 붓질 자국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김희진님의 사진에는 뭔가 알수 없지만 붓질 자국 같은 게 남아 있어요. 제가 사진이 그림에게 지는 유일한 것이 그 붓질 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희진님은 그것을 자신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극복하셨다 또는 구현해내셨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 사진 재밌네요.
김희진님 사진 재밌어요. 이게 이제 복수로 여러 장 촬영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이것 뭐 그런 걸다 떠나서 무지무지 사진을 재밌게 찍고 계신다. 대단히 아티스틱한 자기의 실험을 해내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 얘는 조금 전에 사진들과 좀 다르죠. 그죠? 이것도 다르고. 같은 스타일의 사진을 끝없이 구현하셨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무 뻔하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뻔해 보이는데, 아까 그거는 뻔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주 우리를 상그럽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김희진님의 실험 정신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세 종류의 사진 스타일이 있다. 그러니 지금 첫 장에서 보이는 너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뭐 구성적인 것들이 숨어 있는 듯한 이런 사진 특히 좋죠.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의 사진을 구현해 내시면 충분히 전시나 책으로도, 그리고 가장 개성 있는 사진가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박익수님, 시간은 아련히도 흘러간다. 화무시비로 꽃이 진 자리 잎으로 다시 피어나고 시간은 다음 세대로 바통터치 된다. 꽃보다 그 꽃을 잊게 한 가지에, 둥치에, 뿌리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나는 언제 사진 올리나 구경만 하다가 조건이 자꾸 까다로워집니다. 이러다 여기서 늙겠다 싶어 무작정 올려봅니다. 어수선한 시절 김홍희 선생님과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익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건강히 잘 지내겠습니다. 새벽에 촬영한 것 같아요. 안개가 낀 새벽. 이분은 사진의 고수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사진을 시작하신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사진을 시작하셨던 꽤 오래 되셨다고 해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사진을 찍은 양이 이렇게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피사체에 우선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피사체에 휘둘리고 있다, 이것은 피사체가 보여주는 대로 본다는 거죠, 제가 지금. 나처럼 봐요, 나.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잖아요. 우리가 다 대충 비슷비슷하게 보지만, 예술가라는 건 그냥 딴 사람과는 특이하게 사물을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셔야죠. 물론 제가 기둥에, 줄기에 새순이 올라오고 꽃이 피었단다, 뭐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너무나 빤한 영상이라는 거예요. 영상이 빤해서는 안 된다. 그죠? 동백이 떨어졌어. 동백이 떨어졌어. 그럼 동백이 떨어진 게 처절하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사진을 찍고, 아, 동백이 쯧어 떨어지면 처절하게 떨어졌구나 했지만 그렇게 해서 찍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진 한 장에 처절함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다음 동백이 떨어졌구나밖에 안 느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박익수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아, 최기수님, 도시 작은 손길에 의해 가꾸어지고 발전한다. 글쎄요, 우리 최기수님의 글은 무슨 작은 손길에 의해 가꾸어지고 발전한다. 되게 긍정적이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지. 사진을 하면 사진이고 뭐고 마찬가지고 문제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태를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비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정책에 휘둘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어떤 좋은 정책도 반드시 결함 있게 마련이고, 어떤 사회도 반드시 결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비판적 시간을 가지는 것. 그죠?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식자가 가져야 할 기본 소양 아니겠습니까? 뭐 정부 정책이나 누가 권력자가 좋다고 해서 이걸 다 옳다고 옹냐옹냐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게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인데, 작은 손길에 의해 가꾸어지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스타이신 영씨 김님께 사진을 보내셨는데 9장, 9장을 보내주신 모양이에요. 다음에는 15장을 모아서 보내주시든지 또는 넉 장을 모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은 현주, 박현주님. 비움으로 채우다. 비움으로 채우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작품인 마이클 케냐를 표방해 보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많은 것을 담지 않아도 프레임이 가득 차 보이는 강렬함을 담아보고 싶은데 역시 쉽지 않네요. 앞으로도 더욱 정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케냐의 사진을 되게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이클 케냐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장노출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럴싸해 보이는데 사진을 늘창 많이 찍던 사람들은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사진을 완성해내는 것, 구성해내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예, 저는 그런지 회의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의 주먹을 저걸 찍은 사람이 있어요. 칼 루이스인가? 무하마드 알리인가? 그 양반의 주먹을 이렇게 쥐게 하고, 그 주먹을 관광렌즈로 클로즈업 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작게 만든. 근데 촬영 기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렌즈가 하는 기법이잖아요. 렌즈가 그거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의 생각도 있지만 렌즈가 해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천차하게 되면 대단히 기계화되는 사진을 찍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정신세계를 표현하기보다는 기계화된 것이 좋다, 많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마이클 케냐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마이클 케냐와는 다른 사진이에요. 훨씬 마이클 케냐보다 좋은 사진을 찍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케냐가 자기 자신의 이제 마음의 스승이나 선생님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진 스타일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이클 케냐의 사진은 좀 착하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평온을 주고 그렇긴 하잖아요. 사람한테 안락함을 주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모든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락함을 주는 동시에 뭔가 의문적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우리를 조금 고뇌하게 만든다든지 이제 괴롭히는 것들도 있죠. 대개 이제 이분은 스타일이 여러 가지로 보면요. 하나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마이클 케냐 그러면 마이클 케냐의 양식, 자신의 양식 이 사람 참 좋네요. 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찍는 1번 사진과 마지막 사진 이게 참 좋아요. 그죠? 근데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런 사진의 연속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죠? 이런 사진도 있고 저런 사진도 있고 이게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 대단히 의문스러워요. 또 이게 운무에 섞인 이 사진이 왜 등장했는지 의문스럽고 바다의 거품, 물거품이 등장했는지 의문스럽고 이 사진도 이상해요. 그죠? 1번, 예를 들어서 1번 사진과 마지막 사진이 이런 유형의 사진을 구현한다면 끝없이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마이클 케냐의 사진을 보십시오. 하나에만 전착하잖아요. 그죠? 하나에만 전착하고, 하나의 방법론을 자기의 방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촬영 방법을. 그런 것을 배우셔야지, 그런 것을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딴짓하지 마시고, 자신의 스타일을 하나로 고정해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 석장, 넉장, 넉장, 다섯장, 이렇게 6장 보내신 분, 서정호님, 도시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 둘, 서인의 10장 보내셨네요. 서정호님, 제가 몇 차례 서정호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넉장을 보내든지, 15장을 보내든지, 좀 저의, 제가 드리는 부탁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이분은 내가 볼 때 사진도 보지 않고 사진만 이렇게 올리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일방적인 동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정호님. 게시물 삭제를 할 수 있네요. 이 방송 듣지 않으시고, 넉 장이나 15장 올리지 않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올리시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운영자가 운영하고 있는 취지에 발맞추어 주는 것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서정원님 관심 있게 제 말 잘 들으시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